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아주 콤박 들어서 조금 몸이 좀안 좋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앞에 계신 분들 잘 피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하시고 일부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조금 좀 몸이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오늘 하고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요즘 감기가 아주 그냥 굉장히 제가 코로나도 한번안 걸리고 그 시점에도 잘 견뎌왔는데 조금 제가 조금 마음을 놨던 모양입니다. 오시면서 이거 좀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다른 건 아니고 뭐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매번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습은 택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배우셨던 내용 중에 그래도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계속 이게 어느 과목이든 앞쪽하고 뒤쪽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앞쪽을 잘 모르시면 또 뒤쪽이 계속 뚝뚝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 가지러 가신 모양이죠. 먼저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이제 앞쪽에서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이제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인데 거기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법률 행위 공부하는 틀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성립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립된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 갖춰야 될 요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립요건은 일반적인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그러니까 어느 법률행위든 갖춰야 될것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은 이제 법률행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공부를 성립하는 쪽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효력 파트를 공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법률행위를 보는, 공부하는 순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는 먼저 당사자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 보고 그다음 의사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효력을 들어가게 되면 자,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당사자는 각종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효력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효력 파트에서 이 효력 요건이 다 갖췄을 때는 당연히 유효가 될 테니까 볼건 아니고 계속 우리가 공부할 것은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당사자 파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다. 자,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한 거. 자, 특히 이제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다라고 해서 기억이 나시죠? 예, 이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자꾸 이제 계속 나와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했을 때 이건 이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유냐면 취소 사유라는 걸 우리가 배우시고 오셨어요. 자,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입으로 쭉쭉 나올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그거 들어본 바가 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 목적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목적 파트부터 효력 즉 유효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요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각 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사유가 되는 경우 있냐면 취소 사유. 이거부터 먼저 구별을 할줄 아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목적에서는 네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현이 가능해야 되죠. 실현 가능. 그다음에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요게 이 목적 파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네 가지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중심으로 이제 보셨는데 적법은 이제 나중에 볼게좀 있긴 있는데 지금 보시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는 갖추지 못하는 거니까 가능의 반대, 갖추지 못한 것을 우리가 불가능,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불능이 이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제 뒤쪽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 민법에 법조문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103조 반사유지서 법률행위하고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어쨌든 갖추지 못했는데 법률행위는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무효예요, 무효. 여기는 취소 사유가 없어요.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 표시 이제 들어갔었죠. 의사 표시 이제 보다가 말았을 텐데 어쨌든 의사 표시에서 정상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의사 자기 생각과 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그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의사 표시에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 표시 하자가 있을 때 그걸 배우신다고 그랬고 여기는 무효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일 때도 있냐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요 중심으로 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갖추지 못했을 때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해서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뭔지는 간단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무효 그러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으면 누구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근데 취소라는 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뭐가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없는 건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일단 효력은 인정해 주죠. 인정해 주는데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나 이 법률행위 취소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취소 의사를 밝혔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근데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됐는데 취소를 해버렸다. 그럼 결과는 다 같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법률행위는 했는데 효력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의무가 없죠. 권리는 행사할 필요가 없고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을 생각하자고요. 계약은 했는데 무효인지 취소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서로 이행을 했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당사자끼리는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용어들은 이제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한다? 줄 필요가 없는데 줬어요. 그럼 달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용어들은 이제 자꾸 이제 생각나셔야 된다고. 달라. 반환은 반환. 반환인데 줄 필요가 없는데 줬어. 그럼 받은 사람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정당한 이득이에요? 부당한 이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이런 용어가 입에 이제 자꾸 익혀져야 된다고. 그래서 무효나 취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는 기본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 줬으면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고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된다고요. 이게. 근데 현실에서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법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그럼 당사자끼리는 자 법률행위를 했는데 무효나 취소다. 그럼 줄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었다. 이전 등을 해줬다. 그럼 이게 무효고 취소라면 이쪽에서 준 사람은 야 그거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니까 그 등기 말소에서 다 돌려달라. 그럼 얘는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도 또 대금 줬으면 대금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래 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3자.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무효 취소는 어쨌든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요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요 전에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인 줄을 몰랐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선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거 구별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출제자들은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적으로 낸다고요. 제3자를 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이걸 틀을 제가 왜 잡는 거냐면 하나하나를 배울 게 아니라 전부 다 어쨌든 이걸 갖추지 못했으면 무효나 취소인데 기본적으로는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원칙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취소는 어디에서 발생된 거냐면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 취소는 맨 마지막으로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민법은 무엇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의사표시 이쪽에서 어떤 게 무효 어떤 게 취소인지만 잡아놓으면 여기서 발생된 것만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걸 기억하면 나중에 무효 취소 배울 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지 뭐 맨날 반사회적 행위 뭐 통정의 표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 큰 틀을 잡고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틀을 잡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들어갔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들어가시는데 자 목적에서 뭐 확정 같은 거 큰 필요 없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에 반대, 불가능할 때 우리가 나눴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요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점은 뭐 당시 법률행위 당시 항상 우리 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들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 외 빼고는 자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부터 불가능한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전에 이미 그 건물이 멸실됐단 말이지. 자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법률행위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효력은 없죠. 무효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자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해진 거죠. 매매계약 이후에 건물이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은 법률행위 당시를 봐야 되니까 법률행위 당시는 가능했으니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목적에서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올해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103조 반사회적 행위. 그거 관련돼서 부동산 이중매매,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자, 이것들이 다 하나씩 이제 문제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이제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가 나왔고.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굉장히 뭐 범위가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면 이거 무효가 되고요. 자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사회적 타당성 이건 의사표현 상관이 없으니까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자 같은 부동산을 을한테 팔아놓고 중도금까지 받아놓고서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보통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판 사람한테 등기까지 해준 거. 이 두 번째 매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걸 이중매매 문제라고 그러죠. 자 원칙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가 됩니다. 저 나쁜 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 제2매수인 얘가 이 갑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가 됐다면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이거는 꼭 매매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든 증여든 뭐든 쭉 읽다 보는데 적극가담이 얘기 나오면 그건 무효예요. 이거든. 그럼 무효일 때 법률관계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뭐 다섯 가지 지금 쭉 정리해드렸는데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별을 하시라고 그래서 구별을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별하는 것은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잡아드린 게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잡았나요 할 수 없는 걸 잡았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기억하시라고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산 사람, 요 사람 입장이 돼보시라고 그랬어. 아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사서 필요해가지고 부동산 샀는데 중도금 줬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낼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해줘버렸다는 거지. 그 여러분이 열 받죠? 네. 근데 찾아와야 되는데 보니까는 두 번째 산 사람이 적극가담해서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해가지고 권유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했대. 무효래. 잘 됐지. 만일에 이게 유효라면 여러분이 찾아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게 유효라면 이렇게 이전하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여러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죠. 근데 얘가 적극가담해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자 무효일 때 그래서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와야 되겠죠. 즉 여러분이 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하시라니까 그랬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명의로 등기가 돼야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현실적으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병 명의로 등기 돼 있으니까 얘 등기부터 말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 말소는 이, 뭐 아시죠? 말소 등기하는 거? 이거 지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직접 요 등기, 야 내가 먼저 샀으니까 네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얘한테 샀으니까 얘한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요 놈이 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요 값, 즉 매도인을 모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소 시켜가지고 어쨌든 돌려놓고 다시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끼어든 놈한테 여러분은 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걸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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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야지. 객관식 시험공부인데.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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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해해가면서 막 설명해가면서 하니까 이것도 보통 책에서는 같이 이렇게 정리 안 해요. 이거 놨다가 이거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거 했다가 이거 막 섞어버리니까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항상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이해했다고 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을 때 구별이 될 수 있어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 무효, 무효일 때 할 수 있는 거 있다, 두 개. 뭐 말소? 대위 말소. 무슨 청구?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채권자 취소권이니 진정명이니 뭐니 뭐 나온다 그러면 할 수 없다. 특히 주로 이제 5번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다 시험 정답으로 만들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놈이 말소 등기하지 않고서는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이정리를 했을 때 자 이게 무효인데 이 무효인 매매 계약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거래를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제3자. 자 그럼 얘가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한다고 제 선임을 하면서 그려가면 아니 있다 빼면 다 뭐한다? 없다. 무조건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의도 뭐든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얘가 그러면 이 매매계약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또 생각합니다.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있다 두 개 빼고는 다 뭐하다고? 없다고.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빨리빨리 지문해서 골라내시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있냐 없냐 물어보게 되면 또 참 생각도 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다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어차피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는 이걸로서 딱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되셨어요? 네. 이중매매 잡으시고. 왜냐하면 이중매매가 종종 나오는데 자 지금 한 2, 3년 동안 안 나오면서 올해는 요거하고 요게 나왔으니까 내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란 말이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제 104조라고 해서 이쪽은 한쪽은 굉장히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상태인데 상대방 측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의 공정을 잃은 즉 폭리를 취한 행위를 우리가 이제 불공정 법률 행위하고 이걸 폭리 행위라고 그러죠. 폭리 행위. 당연히 폭리 행위 무효가 됩니다. 자, 역시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의사 표시 쪽에서 나온 무효 취소만 선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 타당성 문제니까 아까 그 포인트에서 여기 지금 보고 있다고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 해야지만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구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콧물 나오고 아주 난리 났다. 자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와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우신다고 그랬고요. 일단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전체 틀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일단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거 세 개 있다고 그랬어요. 비, 통, 착이 있다고 그랬죠. 자, 비가 뭔가요? 비진의 표시. 또는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은 통정의 표시. 착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가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
사기하고 강박.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거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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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서 무효 취소 해놓고 여기서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여기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는 제3자가 선의라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제 공부를 하셨죠. 진야는 의사 표시, 비진의 표시. 한마디로 거짓말 한 거죠. 줄 생각도 없었는데 주겠다. 또는 뭐 싸게 팔 생각도 없었는데 싸게 팔겠다. 자,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그걸 전부 다 무효로 취하게 되면 이 세상 거래가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가 된다? 유가 돼요. 비진의 표시는. 비정상적이지만. 다만 상대방이 그 비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뭐 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자, 그때는 무효냐 취소냐. 이것도 이 지문도 두세 번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 무효인지 취소인지로 구별할 수 있냐 없냐 그죠. 이건 뭐예요? 무효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무효사유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장난쳤죠. 항상 우리 법조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지문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서 맨 장난치는 게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자, 알았다는 것은 악이란 얘기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았을 텐데 좀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과실. 그러면 권하니까 악이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뒤집으면 상대방이 선이면서 그러면서 뭐라면 무과실이라면 자 다시 뭐가 된다? 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거 연습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꾸 다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정어 표시 보셨지? 통정어 표시 말 그대로 둘이 짜고 한 거죠. 자기가 빚이 많아. 그 아파트 한 채 자기 명의로 돼 있는데 경매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자기 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경매 당하니까 친구나 아니면 친척하고 짜고 팔아 넘긴 것처럼 매매 계약 한 것처럼 해서 짜서 이전 등기 해놓은 거죠. 이걸 통정어 표시라고 그러고 당연히 이것은 뭐 상대방과 짜고 했으니까 무효가 되면서 당사자 간에 이행을 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보다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토대로 또 제3자가 거래했다. 자,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세 번째, 또 갑이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그러니까 증여는 실제 있는 거죠. 근데 증여로 소유권 이전해주게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엄청 때리니까 세금 아끼기 위해서 이를 매매로 가장해서 꾸며가지고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이런 증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나요? 은닉, 숨겨져 있다는 얘기지. 그런 용어들이 자꾸 떠올려야 돼요. 자, 이래놓고서 채무자를 자꾸 낸다고 여기서도. 그러면 매매는 통정의 표시니까 그대로 뭐지만 무효지만 증여는 실제 있는 거니까 유효가 되는 거지. 둘 다 무효다 이래 그러면 틀려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착오까지 간 게 같더라고요. 착오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겠지. 중요 부분에 착오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착오로 취소했을 때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해야죠. 의사표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 그 틀을 자꾸 이제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틀을 지금 잡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셔서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내는데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이런 듯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배우셨던 것까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도 조금 좀 되살아나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보시고 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자, 이래 놓고 이제 교재 이제 58페이지를 좀 가보세요. 자, 이제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마지막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래서 110조 사기 강박을 얘기하죠. 이쪽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가시는데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할 때는 이거 역시 뭐 문제는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다? 취소사유, 취소사유. 그러니까 무효사유, 취소사유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이것도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서 취소했으니까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이게 법조문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사기고 뭐가 강박이냐. 그것 따지는 거예요. 사기면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기 그러면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진실만 가득 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은 살짝살짝 속이면서 산다고. 근데 사기가 속이는 거라 해가지고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이 거래가 엉망진창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서야지만 이게 사기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이제 2번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항상 요건 따진다고 법원. 이런 게 갖춰졌을 때 사기란 얘기인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골라서 봅니다.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판사처럼 뭐 무슨 소송 들어왔으면 그걸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판결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시험 볼 사람이에요.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사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자. 사기가 되려면 어쨌든 뭐 고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냐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기망행위는 말 그대로 속이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망행위를 하려면 뭔가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외부적으로 과시도 하고 시그니엘도 막 살고 뭐 재벌 3세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사기 아니야 이게.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것도 사기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가만히 있는 걸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이. 또는 침묵이라고도 하고. 부작이나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아 뭐 속인 게 없는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사기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작에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뭐가 있어야? 고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고지. 즉 거래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상대방한테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판례가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보고 분양받나요? 안 보고 분양받나요? 안 보죠. 저는 그래서 이 그 조금 이제 철이 들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장 가서 과일 하나 사더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뭐 하고 이렇게 사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몇 푼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수억 대를 주면서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사더라고. 그게 분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양하고 난 다음에 별일이 다 생기는데 그럼 가서 뭐 모델하우스 보시고 뭐 분양 상담사들 얘기 듣고 뭐 하고 와서 분양 계약서 작성해요. 아파트는 짓지도 않았어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그냥 좋은 얘기들만 다 해서 좋겠다 싶어서 분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분양받은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대요. 기분 좋겠어요? 밤 12시만 되면 귀신들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러는 거야? 또는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분양계약할 때 그 분양해주는 그쪽에서 회사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는 살짝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왜? 그러면 분양 안 해가니까. 그냥 맨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속이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기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작위한 사기다.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또는 신의 칙상. 여기 나왔죠. 신의 칙상. 이게 그래요. 신의 칙상.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판례 여기겠죠.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 칙상 의무를 부담하니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여기는 이제 공동묘지가 많이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도 여기
쓰레기 매립장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 뭐한데 신의치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거 사기다 아니다? 사기다 이렇게 결론을 잡아줘야죠. 왜냐하면 주로 시험 문제는 사기냐 아니냐, 기망행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까지만 하니까 이걸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깔려 있어요. 이 의무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 때 기망 사기가 인정된다. 이거 하나 잡으시고. 자, 또 사기가 성립되려면 이제 괄호 3번에 그 기망행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기망행위는 우리가 어쨌든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이는 행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얘기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하게. 우리 말로 하면 이걸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아시면 되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돌아와서 불법, 위법 이런 걸 다 구별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그럼 법을 전공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를 좀 심하게 넘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망행위는 속이는 행위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모든 게 다 진실만 가득하진 않죠. 예. 사실은 약간씩 속이고 속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학원력이 있지만 100% 합격 뭐 시켜준다고 그래. 100% 합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광고할 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다 그래. 특히 뭐 그 장사 광고 같은 거 하시는 거, 저 TV, 그 홈쇼핑 같은 거 보실 때 뭐 별별 다 해. 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뭐 엄청나게 보면서 그냥 쉴 새 없이 누르는데, 예? 우리가 봐도 다 막 혹혹한다니까요. 그거 진실대 그대로 얘기하나요? 아니죠.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가 약간 들어간다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거래를 하려면 살짝 좀 이렇게 붙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를 좀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나오는 게 말 그대로 광고예요. 광고, 분양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TV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어차피 물건 팔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사기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판례보기에 상가 분양 시 다소 허위 과장 광고가 수반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보통 특히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한다고요. 그 수익률 몇 프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수익률 뭐 8% 보장, 뭐 10% 보장해 준다고요. 어떻게 상가를 하는데 10% 8%를 수익률을 그 분양하는 데서 보장을 해줘. 그건 분양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뭐 1년 동안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그 이후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수익률 8% 10%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예. 그런 광고를 해도 그건 사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약간 허위 과장이다 그러면 이것은 기망이 아니다. 그 정도 기억. 그러니까 이게 사기냐 아니냐 이제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은. 그다음에 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이제 그다음에 강박 들어갑니다. 이제 사기는. 그 사기에선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 뭘 포인트로 잡았나요? 부작위. 네. 부작위도 사기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무조건 사기는 아니고 뭐가 있어야?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알릴 의무가, 상대방한테 알려 줄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는 거. 이걸 사기라고 본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아파트 분양 공동묘지 사건. 그래,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딱딱딱딱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는데 그냥 쭉 읽어나가시면 쭉 다 흘러져 버렸어요. 강물 흐르듯이. 예? 그래서 부작위, 아파트 분양 공동묘지
이런 키워드가 딱딱딱 잡혀서 아 이렇게 나오면 뭐다? 사기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게 광고. 허위나 약간의 과장 광고는 이건 사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걸 사기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쭉 흐트러놓지 마시고 흐트러놓고서는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냐 저거냐.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강박은 똑같이 이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비슷해요. 고의가 있어야 되고 문제는 여기도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죠. 강박행위.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강박행위란 뜻이 뭐냐 이제 강박행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강박행위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 협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민법에서는 협박이란 단어를 안 써요. 형법 쪽에서는 이제 협박이란 단어를 쓰는데 민법은 협박이라 하지 않고 강박이라고 그러는데 강박은 요거 요거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 요걸 강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 해악을 고지한다. 나쁜 얘기를 전달해 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강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제가 그 말씀하냐면 강박행위를 하지 않고 지문에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석하시라고요? 강박이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런 걸 이제 학기에서 잡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제 강박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많이는 안 나오지만 이거예요. 자, 각서에 서명 날이 날 것을 강력히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자, 뭔가 거래를 할 때 뭔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큰 소리 좀 낼 수 있다니까. 강력하게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런 걸 강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강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그거 하나 잡으시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사기나 강박이 성립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법조문 읽고 나오셨잖아.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까지 힘들면 안 되지. 110조 앞에 보셔. 그 58페이지. 법에서 다 정해놨잖아요. 제가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지. 무효라고 안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부터 구별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근데 하나씩 하나씩 볼 때는 아는 것 같다니까. 근데 벌써 보시고 이거 본 지 한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럼 사기 강박이 무효예요 취소예요? 그러니까 글쎄 무효인 것 같고 뭐 취소 이러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비정상적인 법률 행위들 쭉 보면 어떤 게 무효 사유가 되고 어떤 게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구별하고 그걸 또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종종. 근데 그런 거 틀리시면 정말 공부하시면서 그거는 정말 이번 시험은 내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야.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지는 기본의 기본이라니까 이게. 근데 종종 가끔 나와요. 나오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자, 그럼 사기나 강박이 성립되면은 그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그 법률 행위를 무효라고 얘기한다 취소한다고 한다. 취소, 취소, 취소 사유 말. 그러니까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사기 당해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고. 다만 사기 당한 사람이 야 이거 사기니까 나 취소할래 해야 이게 계약이 무효가 돼서 안 줘도 되는 거지. 되셨어요? 이런 사고를 자꾸 가지셔야 된다니까 법은. 자꾸 제가 오늘 또 이제 출발하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시고 법에서 얘기한 대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사기나 강박이 성립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강박은 사기는 좀 그런데 강박은 쉽게 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냐면 협박을 하게 되면 협박받는 사람이 좀 두려움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결정하는데 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좀 약간 조폭처럼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야, 그 상가 좀 나한테 좀 뭐 싸게 좀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해. 보니까 뭐
뭐 무서워. 어? 그러면서 이거 상가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예, 뭐 한 2억에 넘기라고 하면서 안 넘기면 뭐 네, 애 어디서 다니지?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두렵죠. 근데 사실은 5억짜리를 2억에 지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지만 안 팔았다간 조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유 좀 겁나는데 그냥 2억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2억에 팔겠다는 생각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생각은 한 거죠. 겁먹어서 했지만. 예. 그래서 2억에 팔아서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가지고 2억에 매매하겠다가 나중에 나는 협박받았으니까 이거 취소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정도를 더 넘어서 과하게 해가지고 조폭도 우르르 와가지고 목에다가 칼, 사시미 칼을 딱 대고서는 그 상가를 우리한테 넘겨라. 자, 이거 뭐 넘긴다 안 넘긴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자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거든. 예? 이거 뭐 애 어디 다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안 넘기면은 그냥 쉽게 해서 들어가겠다 얘기야. 그 정도에서 계약서에다 사인했다. 이건 강박에 의해서 취소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무효라고. 그래서 강박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무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무효인 걸 가지고 짐을 내는데 자,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한 사람의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자 포인트 여기 나왔어요. 뭐한 상태? 완전히 박탈한 상태. 자 이러면 취소 무효. 무효 무효. 이건 취소가 아니라 무효 무효. 협박의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협박받는 사람이 뭐 의사결정할 자유 전혀 자체가 없어.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뭐라고 표현해? 완전 박탈. 완전 박탈.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된다니까요. 야 이거하고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니? 다르게 절대로 안 나온다니까. 왜? 이거 판례에서 판례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강박 문제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뭐자가 보이면 완전 박탈이 보이면 이건 취소다 무효다. 무효 그렇지.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게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공부를 하셔야 되지 본인이 법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겠다.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년 내에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배우셨잖아.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법만 하면 할 수 있어. 민법만 하면. 1년 동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민법만 잘 맞아서 합격하시나? 시험국 아니잖아요. 여섯 개 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전공도 안 하신 분들이 1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 다만 특히 우리 민법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문장 속에서 그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잡고 결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강박 문제 나오는데 또는 사기 강박 문제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완전 박탈이 보인다 그러면 뒤는 무효가 나오면 그건 맞는 얘기고 취소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키워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 사기에서도 아파트 공동묘지 나오면 뭐 이건 사기야. 근데 광고 허위 이런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걸 1년 동안 계속 게임하듯이 게임은 하면 할수록 레벨이 높아지죠. 그래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그거 가지고 문제 낸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뭔지 막 그려놓고 뭐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되면은 긴가민가 이러신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점수는 올라가요. 자, 그래서 강박에서는 뭐 이런 거 좀 보시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이것도 뭐 볼 게 있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는 것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심으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즉 사기 강박이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러면 사기 강박이라고 하고 효과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조금 문제는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사기 강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럼 비통 착사강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통 착사강 거기에서 나온 무효취소만 선의 제3자에게 대하여서 없다가 나오는 거지. 다른 무효나 다른 취소 가지고서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해서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나와야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 잡으면 반대로 들어가시면 반대 것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요. 자, 다른 제도의 관계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다른 것은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보셔가지고 서로 연관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 연관 짓지 말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학개론하고 민법이 다르다고요. 근데 학개론이 휴강했다고 해서 민법도 휴강한다. 이건 연관되는 거죠. 학개론이 휴강을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뭐든 민법은 그대로 민법대로 한제 뭐 강의를 하든 말든 연관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기하고 착오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가끔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사기하고 착오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럼 각각 요건만 갖춰지면 사기도 성립할 수가 있고 착오도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사기 또는 착오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 그러면 결론은 취소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지가 아무거나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가 성립하면 착오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망에 의해서 법률행위 중요한 착오가 생겼다면 표의자는 109조, 109조가 착오고 그럼 이것도 성립할 수 있고 110조, 이거 사기예요. 두 개 다 성립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취소하면 된단 말이죠. 각각 보시면 돼.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가로 2번도 마찬가지죠. 담보 책임과의 관계. 착오에서도 보신 것처럼. 자, 사기 강박하고 담보 책임은 같은 제도, 다른 제도. 다른 제도.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사기 강박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담보 책임이 성립되든 말든 사기 강박에서 의사 표시했으면 사기 강박에서 취소할 수가 있다. 또 역시 선택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제도 관계 그러면 그냥 각각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원칙적으로. 자, 불법 행위는 지금 보실 건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 착사강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보셨어요. 자, 주로 이제 그쪽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인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거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대리 쪽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